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소리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디오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분석. 네, 지금 6개의 생중계 카메라가 있는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야구 중계도 이렇게 비디오 판독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디오 판독 들어가서 가장 잘하는 팀에게 상품을 드리는데 일단은 조금 구석진 곳이 항상 소위가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일단 9개 드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팀은 분석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식사 시간이 좀 뒤에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분바 중에서도 MC 잘하는 분바가 있고 노래 잘하는 분바가 있고 뭐 이 난타 이런 거 잘하는 분바가 있는데 사실은 저 우리 저 남칠도 우리 남기세 씨가 또 진행을 참 잘해요. 그리고 진행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순서는 우리 남칠도 남기세 씨를 일단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남칠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네, 2번입니다. 아이고, 자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운영진들을 좀 소개할게요. 자 우리 운영자이신 전장군님, 예,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 정도 우리 저희 카페와 밴드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대한적 십자 우리 남양주 지부 홍보부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운영자 우리 봉아가요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대 처음 저희 예, 카페를 운영해 주셨던 우리 장신희님 예, 모실게 나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강다원님 다원님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아 영상 찍고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저 바깥에서 또 열심히 접수를 받고 있는 우리 박은희님까지 해갖고 지금 안 오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들 여러분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저쪽에 우리 내빈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써니야 놀자의 우리 창써니님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멀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초이스 회장님 그리고 원순이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우리 가수 꽃순이님의 매니저 우리 활동하신 우리 매니저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강원도에서 멀리 거진에서 오신 우리 아유 복주하고 그리고 잔디님 아유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따사모 저하고 같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우리 따사모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쪽에 우리 햇살촌 대표님하고 남양주 우리님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남양주의 맛집이에요. 수동에 가면 햇살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경수 친구, 태연 친구, 네, 아이, 우리 수원에서 오신 우리 누나,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우리 구재용님, 아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분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자, 우리 꼬님이 가수님, 아이고, 저쪽에 자리가 좋고, 네. 자, 그리고 우리 미스 미스터 팬카페에서 또 자리해주셨어요. 같이 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점식이 우리 아리랑 본방 공연단 우리 점식이 형님 그리고 조아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감독님들 자 우리 무등산 감독님 해솔 감독님 그리고 콜리콜리 감독님 그리고 장털보 감독님 그리고 저 뒤에 3838 감독님 품바둠바 감독님 또 우리 양선식 감독님 이렇게 해서 아직
또 복돌이 우리 복돌이 감독님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게 이제 인사 말씀 끝내고 우리 운영자님한테 마이크 드려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장군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저 전장군이라고 해서 다들 남자분들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보시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치 않아서 인사 말씀을 좀 적어왔거든요. 잠깐만요. 네. 삼순이 나오는데. 아 참. 아 저희의 히어로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죠? 저희 삼순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삼순 씨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전 장군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축사는 아니고 인사 말씀입니다. 아, 떨려. 안녕하세요. 품바 연예계 인기스타 칠도와 삼순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칠도와 삼순이 팬카페 운영자 전 장군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칠도와 삼순이를 사랑하고 응원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추억을 만들었고 많은 즐거움을 얻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응원이 힘이 되어 칠도와 삼순이님이 톱바디의 인기스타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칠도와 삼순이를 응원하는 우리들이 따뜻한 정으로 끈끈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원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우리 삼순이한테도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이리 와, 이게 팬네야. 의상이 다르면 멘트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네. 이제 딴 건 없고요. 오늘 어쨌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걸음걸음 해주셔서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소개가 빠졌는데요. 저희 예, 집안이 다 품바 집안이잖아요. 제 위에 또 형님은 8도 그리고 제일 큰 형님이 계십니다. 9도. 자, 안쪽에 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우리 딸내미 다현이, 수현이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네. 그리고 저 우리 전 운영자이신 장신희 씨 잠깐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제 초창기 때 팬페 카페가 보고 네이버 카페 그리고 팬페 처음 운영자로 있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송년회 모임 한다고 그래서 인사 그냥 왔었는데 인사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뭐 활동은 열심히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칠도와 삼순이 열심히 아직도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공연장에도 한 번씩 하고 부산 쪽이나 경남 쪽으로 내려오면 꼭 지인들 모시고 한 번씩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운영진들한테 또 소정의 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인님은 들어가서 자리해 주시고 자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추희 예, 동화가요님하고 자 우리 다원님은 예, 사진 준비해 주시고 자 또 누구누구죠? 자, 얘기 좀 해주세요. 초당순 두 분님 우리 김태현 씨 네,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예, 세 분에게 올 한 해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제가 수정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가지고 상품권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동화가요님. 네. 자, 지금 칠도와 삼순이가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카페 운영자분들에게 감사의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네, 운영진하고 우리 회원님들 네, 사이에서. 회원님들. 네. 아유, 꽃다. 네, 네 이거 먼저 주세요. 네, 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구회경님, 자 우리 최강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가서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남칠도 삼순이 품바께서 지금 감사의 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저희가 100만이 넘는 유튜브 동영상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오늘 올해에 100만이 넘은 영상이 2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 감독님한테도 저희가 감사의 뜻으로 선정을 해서 두 분에게 100만 돌파 기념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른 감독님들은 순서 대기하시면 내년에 100만 넘으면 우리 탈 것 같아요. 저 앞쪽에 우리 홀리콜릭 감독님 준비하시고 우리 무등산 감독님도 내년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품바둠바님, 예, 그리고 복돌이님, 예, 자리해 주세요. 자, 전국의 내나라는 영상 감독님들이 나오셨는데 남출도와 삼촌이 100만 돌파 기념 영상 감독 두 분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100만 조회 기념 남출도와 삼순이가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을까요?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고요. 네. 자, 내년에는 100만 돌파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감독님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있어요. 자, 우리 운영자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선물 하나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군님, 네,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이크 커팅 하시죠. 예. 자, 케이크 준비가 됐나요? 우리 예. 자, 운영진님들 다 나오세요. 운영진, 우리 전장군님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함께 주셨던 우리 운영진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커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형님, 큰형님 자리해 주세요. 같이 이렇게 햇살촌 우리 회장님 같이 해주시고요. 우리 장선희님, 이사장님. 네. 자, 호명하시는 내빈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순님 감독님, 예, 초이스 회장님 같이 케이크 전달하시죠. 네. 초이스 회장님, 네, 대표랑 한 번 나오세요. 장선희님, 네. 전장군님 가운데 모실게요. 저기 우리 봉호회 회원님들도 자리해 주셨네요. 자, 봉사를 사랑하는 모임 우리 김한중 회장님, 총무님하고 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회장님, 네, 저희 카페 대표로. 뭐 칼이 없나요? 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초를 안 가지고 와서 네, 초를 전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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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만. 네. 먼저, 초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운데 삼순이 남칠도 후보님께서 가운데 서 주시고요. 아니, 아직 케이크는 놔두시고, 이제 촛불 점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품바 칠도와 삼순이 카페, 팬카페 속면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촛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삼순이와 첨시경님 빨리 오세요. 함께했던 네. 빨리 오세요, 첨시경님.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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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자, 네. 자, 이제 촛불을 하나 둘 셋 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점화. 자, 준비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케이크 커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자르지는 마시고
케이크에다가 칼을 올려만 놓으세요. 자, 조금 더 칼을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기념사진 촬영하고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배! 축배! 잠깐!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네, 축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잔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잔을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축배 선창은 질도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손 이렇게 할까? 좋네요. 네, 하겠습니다. 손. 네, 제가 질도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순이 하겠습니다. 네. 자, 축배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우리 저 이제 막 도착하신 우리 여주 희망연맹의 네. 윤진영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축배 모두 높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배 질도와 삼순이. 감사합니다. 축배해 주시고. 네. 이저 식사를 이제 곧 할 건데요. 항상 식사를 하다 보면 기념사진을 꼭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번거롭더라도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찍으신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자, 우리 운영진 중에 아까 선물 못 드린 이원우, 우리 손오공님 올라오세요. 예, 이제 막 도착, 대구에서 올라오신다 좀 늦었네요. 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선물 하나 드리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 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감사의 선물입니다. 자, 사진은 어떻게? 그냥 식사부터 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